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남녀 수명이 4년 전보다 2년가량 늘어나면서 보험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인 4월부터 보험금 지급액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바로 지금 어떤 부분을 알아두면 좋을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4월에 꼭 알아두면 좋을 것. 자, 4월에 오기 전 꼭 해야 하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보험플랜 119 통해서 지금 바로 필요한 보험 꿀팁들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시작 전에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다가 보험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20번으로 메시지도 지금 바로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움이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4월이 오기 전 꼭 해야 하는 일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강진욱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자, 이 3월이 되면 4월에 하기 전에 해야 할 일 또는 3월, 4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보험회사는 모든 보험사들이 3월 말 결산이에요. 그래서 3월 말까지 한 분기를 결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동안의 여러 통계들도 적용하는 것도 자 새로 시작하는 4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이 3월은 보험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내가 보험을 가입하거나 내가 보험을 좀 더 리모델링하는 찬스에서는 이 3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4월 달에 뭐가 바뀌고 또 왜 바뀌는지 그것을 오늘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왜 4월이면 보험료가 오르냐? 제가 뭐라 그랬죠? 3월이면은 보험 결산이고요. 자, 보험에는 우리가 보험료를 매달 내시면 자, 보험료는 순보험료가 있고요. 이 순보험료에는 위험보험료가 있고 저축보험료가 있고 부가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보험료는 네, 사고 그쵸? 보험금을 얼마나 많이 지급했느냐, 어떤 병에, 어떤 사고에 보험금을 줬느냐 하고 하는 이 위험에 대한 즉 돈,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4월 초에 올해는 사망하는 사람이 몇 명, 암은 몇 명 이런 정도에서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얼마만큼 됐느냐를 감안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축보험료는 예정이율, 얘는 이율입니다. 원래 이자가 높으면, 즉 금리가 높으면 보험료는 낮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제가 보니까 2015년도에 바뀐 걸로 봤을 때는 금리는 현재 기준금리는 똑같이 1.75. 그때는 2015년도에는 1%대 우리 금리가 처음으로 내려갔을 때예요. 그래서 그런 수준이지만 지금 이번에 보험에서 가장 많이 바뀌는 거는 위험에 대한 거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예정이율 금리도 중요하지만 금리는 지금 큰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 보험료에는 예정 사업비인데 요거는 보험회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주고 뭔가 하는 일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은 많이 안 늘리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험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습니다. 가장 크게 변하는 게 바로 이 위험보험료인데 이 위험보험료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게 3월 말이냐 4월이냐 즉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게 4월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볼까요? 제가 예정이율 이퀄을 뭐라고 써놨죠? 보험금 지급률이에요. 자, 1인당 월 보면은 이게 빨간 글씨가 1인당 월 평균 진료비예요. 이 중에서 보험회사가 지급해준 거, 즉 요 갭을 우리가 보통 실손보험
그렇죠? 실손보험이나 이런 차이에서 우리가 보장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나간 보험료라면 빨간 게, 밑에 거는 보험회사에서 급여로 처리를 해줬던 거예요. 그럼 이 차이가 우리의 그 보험인데, 실손보험 또는 암보험 이런 여러 가지의 보험인데 이 부분이 점점 어때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옛날 그 줬던 기준을 가지고 하면 보험회사는 손해를 보는 거죠. 즉 보험회사는 절대 그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회사예요, 회사. 회사는 바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절대 손해보는 일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면 이 증가에 대한 대비를 하기 때문에 4월이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를 또 봤어요. 그러면 도대체 연령대별로 보니까 언제 보험료를 많이 쓰나, 보험금을 많이 받나라고 보니까 아픈 병수가 60대하고 70대, 이때는 급격하게, 즉 50대가 넘어가면 급격한 상승을 보이더라. 이런 거가 문제였는데 이것이 어떤 영향을 또 미치느냐 보시면, 이게 지금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늘어나면 뭐죠? 의료비도 엄청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구, 지금 우리 노인의 인구 비율이 뭐 이거를 뭐라고 하나, 아주 그냥 거의 급상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죠?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의료비 자체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 중에 여기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진하게 되어 있는 게 노인들 병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한 3분의 1, 10분의 1 됐다고 하면 최근 2016년 자료로 보면 거의 3분의 1 이상, 반에 가까운 것이 노인성에 대한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아, 나도 65세가 넘어가면, 60대가 넘어가면 이제 병원과 친해져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주어야 하느냐, 이 부분을 저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기준이 4월이에요. 이렇게 노인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 노인성 질환이 엄청 늘어나고 있죠. 나이 먹어서, 이건 아파서도 아니에요. 건강하신 분들도 나이 먹으면 청력이 떨어지고요. 신장이나 이런 기능도 떨어지시고, 뇌졸중으로 인해서 뇌졸중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이 기능장애, 내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치매도 걸릴 수 있고요. 뇌고혈압, 뇌출혈, 백내장, 이런 것들은 실제로 아픈 게 아니에요. 나이 먹어서 저절로 생기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게 대표적으로 뭐죠? 예, 질병 후유장애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험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니까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보험금을 계속 지급해 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치매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장을 받는 거죠. 자, 또 볼까요? 치매라는 것을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게 비중도 낮고 그냥 집에다 그냥 가둬놓다시피 했는데, 요즘은 다 일을 하는 그런 세대이다 보니까 집에다 가둬놓을 수도 없어요. 부모님이 같이 사시는 경우도 없다 보니까 대부분 노인병원에다가 모시거든요. 근데 이 노인병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비싸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식이 저만 해도 형제가 5형제거든요. 그러면 5형제가 나누기를 해서 낸다고 하면 부담이 없겠지만, 이 큰 비용을 지금은 자식이 한 명, 잘하면 두 명이라면 이 부분을 자식한테 부담을 줘야 된다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깨가 무겁죠. 그러면 그 부모가, 이 부부에게는 부모가 몇 명이죠? 4명이에요, 4명. 네 명의 부모가 아무도 치매에 안 걸린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네 분이 다 치매에 걸릴 수도 있다는 위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 가장 가까운 일본 치매도 보시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나라도 역시 동일하게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볼게요. 보시면 이게 암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제가 보험을 가입하실 때 가족력을 꼭 여쭤봅니다. 집안에 어떤 가족, 혈압에 대한 가족력, 당뇨에 대한 가족력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암에 대한 가족력은 최근에 늘어나지 과거에 암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느냐, 이건 사회의 변화고요. 암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은 또
플러스 되지만 가족력 이외의 사회 또는 직업, 음식, 습관에 의해서 암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망률을 봤을 때 암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뇌혈관 질환은 내려갔어요. 초록색이 뇌혈관 질환인데 뇌혈관 질환 사망자가 왜 줄었지? 아, 저는 이것을 대표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우리가 2년 또는 1년에 한 번씩 해주고 있는 거 있죠. 건강검진. 검진을 해주는단 말이죠. 2년에 한 번씩. 이게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가서 혈압을 딱 쟀더니 혈압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는 약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터지는 일은 없는 거죠. 저희가 방송에 나와서 늘 얘기하지만 과거에는 뇌출혈, 혈압이 혈관이 터져서 그 사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혈관이 터져서 어떤 장애가 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중풍이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검진을 통해서 이거는 급격하게 떨어졌고 뇌경색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험을 가입하는데 내 보험증권에 뇌출혈 되어 있으면 돈은 특히 옛날에 가입하신 분들 보시면 이 돈이 생각보다 절대 싸지 않습니다. 뇌출혈 진단비가 싸지 않습니다. 또 나이가 드신 분들, 남자분들 비쌉니다. 근데 확률 자체가 너무 낮아진다는 거죠. 미리 다 방어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이 이제 뇌졸중인데 뇌졸중도 뇌경색증 정도, 뇌경색 막히는 거 말고는 크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뇌혈관을 진단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어떤 것을 가입을 해야 되냐면 뇌혈관 진단비. 자,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여기 보면 기타 뇌혈관 질환. 자, 우리가 모든 일을 하면서 막 분류 하다가 분류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분류하죠? 네, 기타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기타라고 하는 것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많습니다. 기타에. 그리고 여기 보면 기타 명시된 뇌혈관 달리 분류되지 않는 대동맥. 즉 머리에 관한 뇌에 관해서 약간의 의심이 되는 질병이 나왔다. 이거는 뇌졸중도 아니고 뇌출혈도 아닌 뇌혈관이라는 거죠. 보험은 왜 가입하시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뇌질환이 생기면 거의 대부분 수술을 하십니다. 수술을 안 하진 않아요. 머리에 꽈리가 생기던 혈관이 늘어나던 뭐가 있던 간에 대부분 수술을 하시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뇌졸중, 뇌출혈 가입해 놓으시면 해당 사항 없다는 거죠. 그래서 100번이고 제가 강조해 드리는 건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꼭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50이 넘어가신 분은 가입하기도 어려워요. 각 보험사마다 1000만 원을 주는 곳도 있고 300만 원 뭐 이 정도밖에 주지 않거나 매우 비싸거나 그러면 우리 아이들 보험에는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좀 다음을 볼까요? 자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도 우리가 보시면 자 심장 동맥도 지금 심장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심장으로 즉 급성 심근경색이니까 심장 마비나 또는 심장 관련은 늘어났는데 여기서 보시면 급성 심근경색 우리가 가입률이 거의 90%입니다. 90% 가입률을 가지고 있지만 확률 자체는 16%도 안 돼요. 16% 정도밖에는 되지 않다는 거죠. 즉 나는 돈은 내는데 10명 중에 2명도 그것으로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협심증이라고 하는 심장질환 여기 돼 있죠. 협심증 또는 허혈성 심장질환 이거는 급성 심근경색에서는 자 협심증 허혈성 심장질환 이게 이제 심장에서 초기에 나타나는 즉 어느 정도 나이 먹어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인데 이 부분을 급성 심근경색에서는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는 가능하면 가입을 해서 보장을 받기 위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더니 내 돈은 쑥쑥 빠졌는데 보장은 거의 그러니까 피해 다니는 거죠. 자, 또 볼까요? 그래서 자, 3월 말에 보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험금이 많이 지급이 되는 것을 보험회사는 통산을 해서 아, 암이 많이 늘었구나. 그럼 어떻게 되죠? 아, 보험료를 올려야 되겠구나. 뇌혈관 질환 지급이 많았네. 그럼 보험료를 올려. 왜? 보험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하는데 대표적으로 일반 암을 가입하실 때 제발 그 소외감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여기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궁, 난소 또는 전립선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주는 암보험 말고 100% 모든 암을 주는 그런 암보험을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재진단함. 왜냐하면 100세를 사는 동안 또 건강검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건강검진을 통해서 저는 상담을 하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통해서 폐암 일기도 발견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뭔가 의심이 된대요. 그래서 의사가 검사를 해보세요. 사실 폐암을 엑스레이나 내지는 1차 건강검진에서 발견하기란 정말 드문 일인데 그렇게 발견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분은 너무 초기에 가입을 되게 발병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다 완치되셨어요. 근데 어쨌든 5년 정도는 지나야 안심하다고 해서 가지고 가시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지금 나이가 50 정도 되셨어요. 그러면 90까지 산다, 100살을 산다고 할 때 암은 또 한 번 안 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20대라면 그렇게 초기에 발견된 암은 금방 완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또는 비싼 돈을 통해서 적절한 내가 치료가 돼서 완치가 됐어도 암은 어떻게 보면 감기처럼 또 온다는 거죠. 왜? 우리 몸속에는 사실 암세포가 많이 있어요. 같이 살고 있는데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굉장히 기능이 떨어졌을 때 옳거니 이때가 기회다 하고 살아나는 게 암세포라는 거죠. 그래서 온몸 어느 장기에 암이 퍼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암은 한 번만 주는데 한 번 암이라고 하는 진단 코드를 받으면 유병자, 즉 5년이 지나야 내가 유병자 암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병자 암보험도 생각보다 만약에 내가 암이 그 앞에 전기암이 3기라든지 이렇게 좀 중대한 암이었을 때는 또 가입 자체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년 안에라도 내가 재발했을 때 또는 전이됐을 때 또는 내 암 투병 기간이 길었다고 하면 그 치료비를 계속 반복 지급할 수 있는, 즉 제가 강조하죠. 1년 주기. 지금 1년 주기로 1년마다 내 몸에 암세포가 있다면 계속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이런 재진단암은 반드시 필요한데, 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뭐죠? 보험회사도 알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필요한 건지. 그러면 보험료는 당연히 비쌉니다. 비싸더라도 꼭 필요하면 가입을 해야 되는데, 자, 비싼 것을 싸게 가입하는 방법, 빨리 젊었을 때 가입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많이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뇌혈관 질환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혈관 질환이 생각보다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친구들이 그 뇌경색도 아니에요. 그냥 머리에 뭔가가 염증이나 내지는 꽈리나 내지는 뭔가 약간 물혹 같은 것들이 머리 뇌에도 생기더라고요. 그랬을 때 기타 뇌혈관, 그렇죠? 기타 뇌혈관에 해당되는 되기만 해도 이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허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30대, 40대 뭐 이런 질병 수술비가 있는데, 자, 뇌혈관이나 허혈성은 중요한 것도 있고요. 또 여기에 최근에 변화하는 게 있어요. 보시면 아마 요즘 아마 설계서를 혹시 받아보신 분은 관열 수술, 비관열 수술 이렇게 옛날에는 30대 질병 수술비, 40대 질병 수술비 이렇게 딱 끝났어요. 몇백만 원 준다 이렇게 심플하게 끝났던 것들이 지금은 관열하면 얼마, 비관열하면 얼마, 모든 수술비를 쪼개고 있어요. 그것도 역시 보험회사가 살기 위한 어떤 조치예요. 생각보다 비관열 수술을 하니까 비용은 조금 들어가는데 우리 진단비, 질병 수술비는 500만 원은 가입이 되니까 500만 원을 주는 게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관열, 비관열해서 이분의 수술이 정말 째고 수술을 했던 것이냐, 아니면 카테터라든지 내시경 수술을 해서 간단하게 했느냐, 그러면 관열은 많이 주고 비관열은 조금만 줄게.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보험료를 받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4월이면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그동안에는 안 쪼개진, 즉 몇몇의 보험사들은 30대, 40대 이런 질병 수술비가 관열과 비관열을 안 나뉘어 있는 회사들도 지금은 아마 4월이 되면 다 쪼개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작년 2018년 3월 달에 보험회사에서 아 이거 너무 위험률이 높아서 우리 이거 없앨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막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방송에서 자 4월이면 이 보험 가입 못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보험회사도 영업을 하기 위해서 없애려고 보니까 셀링하기가 포인트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가지고 왔는데,
아시다시피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 질병 후유장애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발생이 된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대표적인 또 하나가 이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이거는 가족이에요. 이제 자녀만 있는 즉 자녀보험 어린이 보험에 자녀만 있으면 자녀만 보장이 받겠지만 가족 일상생활 배상은 주민등록번에 이제 내 가족으로 부모 자녀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고의로 남을 해치거나 남을 다치게 했거나 남의 물건 깬 것이 아니라면 여기서 다 보상이 됩니다. 다치게 했을 경우도 여기서 되고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놀다가 친구들이랑 놀다가 자전거를 타거나 뭐 해서 놀다가 그냥 왔는데 애가 심하게 다치는 경우 있어요. 뭐 눈을 실명할 정도까지 제가 다치는 케이스도 봤는데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해서 보상을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1억이라고 하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을 이쪽에서 다 보상 처리가 됐어요. 근데 현재 지금 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은 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갱신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보험 이걸 위험이 그 갱신형을 해놓는 이유는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위험이 높아지니까 이 높아지는 것만큼 계속 올려서 보험료를 받겠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일상생활 배상이 비갱신형으로 팔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비갱신형이 그래서 비갱신형으로 팔고 있는 회사가 지금 두 개 있는데 이쪽에서 지금 다음 달부터는 이것도 갱신형으로 바뀐다는 거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자, 이건 또 진단비예요. 진단비도 한 번 줍니다. 한 번. 한 번 주고 이 특약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하늘색으로 해놓은 이런 것들은 반복 지급이 돼요. 반복. 그렇죠? 반복. 얘도 반복. 자, 반복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수술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수술을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질병 후유장애는 자, 내가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위암이 걸렸는데 그 위암이 좀 많이 돼서 위를 전체 삭제했다. 그럼 우리 매번 나오죠. 자, 장애 후유장에서 위암으로 해서 위를 제거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50%. 내가 5천만 원을 가입했으면 암 진단금 5천 가입했어요. 그러면 암에서 나오죠. 진단비 플러스 여기 질병 후유장에서 50% 5천만 원 가입했으면 2,500만 원을 또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나중에 혈액투석을 했어요. 혈액투석을 하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나오는 데가 여기서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질병 후유장에 제가 아까 5천 가입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75%가 나옵니다. 57이 35, 55, 25, 3,750만 원이 또 지급이 돼. 아까 지난번에 내가 암에서 어떻게 얼마 받았어요? 2,500만 원 받았는데 얘는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반복이다 보니까 다시 내가 3,750만 원을 받아서 혈액투석하는 비용을 쓴다거나 이런 네, 혈액투석을 하시는 분이 활동하시는데 많은 제약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강을 받을 수 있어서 자, 이 질병 후유장애, 가족 일상생활 이런 부분들은 재진담은 보험회사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보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가능하면 3월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증권을 아, 나 보험 다 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런 보장들이 제대로 있는지 한번 꼭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0세에서 20세까지는 암도 1억 1000까지 유사암도 5000까지 들어갑니다. 재진단은 5000 되고요. 뇌혈관 허혈성 다 7000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보험사가 있어요. 그런데 볼까요? 60대, 50대 뚝 떨어지죠. 유사암 5000은커녕 여기에 10%. 그렇죠? 그다음에 암 수술비도 적은데 뇌혈관 이거 1000만 원. 60대 넘어가면 500만 원밖에 안 돼요. 30세까지는 그래도 이게 좀 들어가는데 30만 넘어도 한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리죠. 30세까지는 어린이 보험이에요. 어린이 보험이니까 이 보험을 활용해서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4월이면 땡땡땡 뭐죠? 네, 내가 받아야 될 연금이 줄어든대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평균 수명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자, 볼게요. 나이가 들면 노년이 길어졌고요. 부부가 살면 최소 230만 원, 우리가 보통 25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부부가 생활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은 기본 생활비가 들어갔는데 내가 아프다고 하면 플러스 알파 돈이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희망사항이 뭐냐면 국민연금에서 월 생활비 뭐 100만 원, 퇴직연금에서 50만 원, 개인연금 한 내가 200만 원 준비를 한다든지 주택연금 뭐 이렇게 해서 총 내 생활비가 250 또는 1000만 원을 만드는 게 은퇴빚딩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현실을 볼까요? 국민연금 40만 원까지 받고 있는 사람이 20만 원, 40만 원 받는 사람이 72%예요. 자, 대부분의 28%의 사람들만이 그래도 50만 원, 100만 원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에이, 근데 그 40만 원을 주고 있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대요. 나이가 2050년도 되면 없어진다고 하면 와, 2050년 이후에 나의 생존, 우리 자녀들의 생존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했는데 자, 중요한 거, 이 용돈을 나한테 평생 주는 자녀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효자인데 이런 자녀가 있겠냐 이거죠. 왜? 자기들 살기도 바빠요. 아니 내가 걔가 준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돈을 준다고 해도 그만둬라라고 하고 싶을 만큼 그들도 바쁘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효자를 키우자, 내가 개인연금을 만들자라고 해서 내가 개인연금을 준비하거나 우리 아이들한테 집을 한 채 사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아이가 55세나 또는 60세 됐을 때 60세 됐을 때 월 100만 원 또는 월 200만 원 나오는 연금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정말 집이 중요한, 집은 제가 볼 때 너무 많아서 집보다는 더 이 생활비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건 뒤를 먼저 볼게요. 자, 보면 평균 수명이 자 옛날에 맨 처음에 이 경험생명표가 89년도에 가입을 했는데 만약에 89년도에 연금을 가입했을 때 보험회사는 남자가 평균 65세 살 줄 알았어요. 그럼 한 66세 정도까지만 내지는 70세까지만 연금을 주면 되겠다라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언제까지 살았어요? 82세까지 살아버렸어요. 그러면 몇 년을 더 주죠? 12년을 더 연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보험회사는 그렇게 손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년을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얼마가 줄어드냐면 1년이면 35만 원, 10년이면 350만 원. 그렇죠? 이런 돈들이 즉 왜냐하면 똑같은 내가 10개를 나눠주기로 했는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2개가 더 늘어나는 것만큼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3월에 가입한 사람과 4월에 가입한 사람은 날짜는 며칠 차이가 안 지는데 이렇게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게 연금보험이에요. 그게 3월과 4월로 가서 바뀌어지는 거죠. 이 기준으로 따지면 종신보험은 4월에 가입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자 공시율 이 정도 주고 있는데 채 10년 넘는 비율이 지금 최저 보증에는 게 0.75, 0.75, 0.75, 0.5 요거밖에 안 준대요. 그럼 거의 내 돈 그냥 보관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7년, 10년도 아니라 7년 내 저축성 보험 가입자 마이너스 수익률 폭탄. 수익률이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공시 이자를 주고 사업비를 빼고 뭐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됐대요. 이게 내 연금에 마이너스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건 최저 납입할 때 5% 주고요. 그 다음에 거치 연금 수령할 때 4%씩 주는 연금보험이 있어요. 그거를 3월에 가입하느냐 4월에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같이 그 평균 수명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가능하면 3월에 준비를 하시라는 거죠. 자, 얘는 자 이렇게 기준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이게 수익률이 5%, 4%로 해서 이자가 붙은 원리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요거는 지켜지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 수익은 내가 더 향유하는 건데 만약에 손실이 나서 이렇게 생겨서 다른 사람들은 손실이 나도 나는 뭐죠? 5%와 4% 이자 원리금을 보장받기 때문에 제가 손실은 방어하고 수익률은 뚜껑이 열린 그런 연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짜리로 해서 22만 원씩 자 가입을 했더니 이 사람이 20년 후에 60세 때 연금을 받는 게 2억 3천이 됐어요. 이 표를 볼까요? 지금 보통
이게 내가 납입한 보험료인데 우리가 여기 한 5년 정도 볼게요. 5년 정도를 보시면 아마 변액연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보실 거예요. 마이너스 수익률 2.5, 3.5. 그러면 해여 환급금들이 나는 1,350만 원을 냈는데 1,100만 원, 1,200만 원 다 내 원금이 못 미치는데 여기는 원리금이 이자가 붙었어요. 얘는 연금을 받는 기준액입니다. 자, 또 볼까요? 배달 이 사람은 22만 5천 원씩 내고 60세 연금을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요번에 오른다는 거가 내가 100만 원씩 받는 기준으로 계산했던 이 월 보험료가 오른다는 겁니다. 자, 요런 부분을 우리가 빨리 4월 안에 정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연금은 만약에 내낸 금이 총 재원이라면 이 안에 내가 연금 받다 사망하면 요거는 상속인이 받고요. 다 받고도 내가 오래 살았어요. 그러면 연금은 계속 나오니까 손해볼 일이 없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많은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막 짧아졌어요. 그래서 3월 말까지 꼭 하셔야 될 일은 어린이보험 또는 건강보험에서 특히 어린이보험에 11대 납입 면제 뇌혈관 허혈성까지 들어갔다는 거. 저는 이게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유사암도 납입 면제가 돼요. 11가지나 됩니다.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일반암에 소외감 꼭 넣으시고 유사암이 지금 5천도 준비가 돼요. 또 뇌혈관 질환 수술비 꼭 챙기시고 이런 것들 지금 제가 아까 다 설명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연금보험 확정금리 5% 이런 상품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는 또 납입 면제도 있어요. 내가 암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이 걸리면 납입 면제도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3월이 굉장히 빅 이벤트 달이다 보니까 유병자가 원래는 유병자 암보험을 가입하면 좀 비싸거든요. 그런데 표준체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해서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그 보험사가 지금 한두 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찾아서 하시면 아 내가 암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가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급하게 왔습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아, 전문가들을 활용하시면 이 3월 안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다 챙겨 가실 수 있으니까 꼭 전화 주셔서 좋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진록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당장 4월이 되면은 보험료가 오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급받는 연금액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나와 내 가족의 보험 올 3월에 미리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내용에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실시간 보험 상담 이어갈게요. 네, 여러분들은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도와드릴게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는데요. 네네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아, 저희 아이가 지금 남자아이인데 이제 성인에서 예. 22살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동부화재 어린이 보험 옛날에 가입했던 거 하나랑 네. 그다음에 부족하다고 해서 이제 동부생명의 뭐 변액 CI인가 이거 하나 해서 예. 보험료는 거의 20만 원 정도 나이고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근데, 예, 방송을 많이 보고 있는 친구가 제 거를 보더니 이렇게 잘못된 것 같다고 예,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좀 걱정되셔서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평생 준비 이거면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예. 한 20만 원 정도 나갔는데도, 이게 조금, 방송을 많이 보던 친구 하나가 내용 보더니, 예, 지금 시대에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네. 전문가님께 한번 도움을 요청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네네. 보험료도 좀 부담이 돼서 줄이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험료도 뭐 줄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줄여진다고 하더라도 예. 보장은 이게 저는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보장이 지금 안 맞다고 해서 네 보장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CI 보험을 좀 가지고 계신데 그 특징을 좀 잘 이해하고 준비를 하신 건가요? 아니죠. 그냥 저희가 이제 권하고 이 정도면 보장이 알겠습니다. 충분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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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희가 이광희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네. 예,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22살 아드님의 증권입니다. 동부화재 샛별사랑보험 그리고 동부생명에서 더탑 변액 유니버설 CI 통합 종신보험을 두 가지 모두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으로 준비해 두셨는데요. 총 보험료는 19만 6천 원입니다. 문의사항을 다시 살펴볼게요. 아들이 22살인데 이거면 충분하다고 해서 준비해놨지만 방송을 자주 보는 친구가 좀 보험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지 이광희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제가 증권을 좀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네. 뭐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보험은 이제 뭐 전문가들마다 다 설명하는 게 다 달라서 네. 아마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네. 저도 사실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저희가 어떻게 네. 탁탁 말씀을 드리겠어요. 남의 그 평생 그 인생 그 보험을 그렇지만 어쨌든 중간 입장에 서서 저희가 이제 안내를 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 보험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동부화재권 실손이고 또 네네. 하나 동부생명권 그 더탑 그 유니버셜 CI 보험 있죠. 네. 지금 이 보험을 사실 지금 나이가 지금 20대 초반인데 좀 일찍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뭐 고등학생 네. 때 가입을 하신 네. 것 같은데 지금 12년도니까요. 가입하신 네. 시기가. 근데 보험료도 사실 좀 굉장히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또 여유가 되셔서 좀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어린이 보험 지구는 굉장히 지금 보험료가 성인 보험에 그러니까 어른의 뭐 가장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내고 계셔서 제가 예. 좀 놀랐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뭐 주위에서도 많이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CI 보험 나쁘다인데 보험은 나쁜 보험은 없어요. 왜냐,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이 CI 보험을 1억을 가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주계약이라 해서 우리가 사망보험금 1억을 갖고 계신데 무조건 사망해서만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선지급 80%형이라는 그 제가 이제 그 선지급형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사망과 보장을 동시에 드리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사망하기 전에 우리가 보장받을 정말 중대한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는 80%를 미리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게 뭐냐면 보장이 넓지는 않아요. 네, 모든 걸 보장해주진 않아. 그렇지만 암진단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C코드가 진단이 나오면 충분히 여기서 80%니까 8천만 원은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예. 시청자님 단점이 예. 뭐냐?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아,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실 보험료가 지금 예. 남아있잖아요. 17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좀 우리 시청자님도 과감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조건 해지하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두 가지 플랜을 알려드릴 건데 하나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서 보장은 좀 넓게 가져가시던가 또 하나 플랜은 뭐냐면 보험을 좀 줄이셔가지고요. 줄인 만큼 보장을 좀 넓게 가져가시는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안내를 드릴 건데 하나는 어쨌든
지금 아드님 같은 경우는 사망 고장금이 굉장히 커요. 제가 네. 보험료를 봤더니 주계약만 10만 원을 내고 계세요. 사망 보장만. 네,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중대한 질병이 들어있어서 더 보험료가 가중된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 밖에 여러 가지 특약을 보면 좀 부분해지 해야 될 그 특목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면 한 16만, 지금 한 16만 2천 원이죠. 16만 원을 가지고 보험을 조절을 할 건데 사실은 이거 50%, 그러니까 8만 원만 있어도 충분히 보장을 너무너무 넓게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오, 예. 그러니까 저는 좀 제 입장에서는 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좀 나누고 싶은데, 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나누냐면, 생명보험은 우리가 가져가고 싶은 특약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저 이거 해주세요. 그럼 거긴 보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험 쪽으로 안내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손해보험은 내가 원하는 특약을 물론 이제 선택해서 가입하는 그런 보험이 아니라 보장을 넓게 정말 내가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진단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보험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일단 첫째는요. 보험료 굉장히 저렴합니다. 왜? 사망이 빠져 있어요. 예. 그렇다면 제가 이제 시청자님한테 이제 여쭤보는 게 아, 그래도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종신 보험을 좀 어느 정도 가져가고 싶다 했을 때 네. 감액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째는 보험료를 좀 줄이시면 한 7만 원 정도로 세이브를 해서 그 돈으로 보장을 좀 넓힐 거고요. 아니면 사실 제가 오늘 플랜을 제가 임시로 해드린 것은 사실 네네. 이 보험을 정리를 하시던 감액을 해서 가져가시던 보험료는 똑같아요. 왜냐? 크게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 너무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아, 예. 제가 지금부터 안내를 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안내를 드릴 건데 첫째는 조건이 너무 좋은 게 납입 면제가요. 어떤 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이나 뭐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납입 면제 이런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가입하신 건 안 돼요. 납입 면제 안 되세요. 그런데 제가 보완을 해드린 것은 납입 면제가 우리가 왜 암 초기 있잖아요. 뭐 그 경계성 종양인 경우 네, 그걸 우리가 유사암이라고 하는데 유사암만 진단이 나와도 보험료를 안 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모든 뇌에관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셔서 이제 머리가 아파서 두통으로 병원에 가시면 어떤 후유증이 발생이 돼서 진단을 받는데 그게 모든 뇌혈관에 포함이 돼요. 근데 이 진단만 받아도 그냥 어떤 진단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이 뇌에관해서 후유증이나 장애가 있다. 장애라고 해서 뭐 크게 장애가 아니겠죠. 문제가 있다. 뭐 뇌깔이가 꼬였다. 이랬을 때 진단만 나와도 보험료를 회사에서 대신 내줘요. 대신에 보장은 평생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100세까지든 90세까지든 내가 선택하는 시기까지. 그리고 허혈성, 심장병 무조건 협심증 진단만 나와도 보험료 안 내셔도 됩니다. 예, 그런 지금 납입 면제가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따로 보험료를 내시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첫째 조건이 그렇게 호조건이에요. 조건 자체가. 예. 그런데 보험료가 우리가 이제 저해지환급형이라 그래서 일반 보험료보다 한 30%에서 40%는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시청자님 제가 이제 지금 좀 말씀을 드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암 진단비를요. 우리 이제 우리 시청자님도 암 보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가입을 하셨을 때 시청자님이 유사암을 받으실 프로테이지가 얼마 정도 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 거요? 네네. 만약에 5천만 원 가입하셨어. 지금은요. 유사암을요. 5천만 원 가입하면 5천만 원을 줘요. 네. 예전에는 예. 많이 줘봤자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드렸단 말이죠. 우리 시청자님도 참고하고 계세요. 네네. 그렇지만 우리 아드님 가입하는 것은 일반암 5천만 원에 유사암도 5천만 원 드려요. 비싸지 않나요? 네. 이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1억에 보험료가 9만 8천 원이어서 10만 원 돈을 내고 계셨단 말이에요. 사망보험금 포함해서 그 동부에, 동부생명에. 그런데 지금 5천만 원을 가입하시면 1천만 원당 5천 원이에요. 1천만 원당 5천 원. 그죠? 그런데 유사암을 또 5천만 원 주는데 1천만 원당 480원.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청년이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정말 큰 병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서에는 짜잘짜잘한 거 뭐 골절 뭐 이런 거 다 뺐어요. 왜?
골절 진단비 우리 일평생 몇 번이나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를 30년, 20년 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저는 과감하게 버리시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모든 뇌간에 진단비를 주겠다. 모든 심장질환에 진단비를 주겠다. 지금 아드님이 22세라고 제가 증권을 보니까 되어 있는데, 어린이 보험에 30세까지 가입은 가능하시지만 모든 보장을 30세가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님 아드님 같은 경우는 22세이기 때문에 지금 암진단비도 1억까지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 심혈관 3천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지금 사실 생명보험이 없는 특약을 가져가다 보니 지금 우리 시청자님도 어디까지가 보장이 될까, 정말 그야말로 모든 뇌, 모든 심장에 관해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진단만 나오면. 거기다가 보험료 안 내셔도 돼요. 그리고 플러스, 아까 강진욱 전문가님 그 강의를 잠깐 보셨을 수도 있지만, 그 질병 휴유장애라서 우리가 살면서 내 몸에 남아있는 휴유증을 질병 휴유장애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3%부터 보장을 받으시기 때문에 보장받을 확률이 어때요? 예. 치아, 예, 다섯 개만 빠져도 질병휴유장애 3%가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청자님 이 보험을 다 하시더라도 보험료가 7만 5천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이것도 많이 설계를 해드린 거기 때문에 좀 줄여서 가져가셔도 돼요. 네, 이건 제가 풀로 넣어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좀 한 번 더 제가 이제 뭐 뵙고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기도 하겠지만 좀 보험을요. 지금 앞으로 이제 보장받을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보장을 가입할 때 넓게 내가 쉽게 받을 수 있는 걸 가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네네. 예, 잘 들으셨죠? 예, 시간 관계상 방송 끝나고 또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네네네. 예, 사망 보장이 아닌 생존 보장으로 채워드린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방송 끝나고 궁금증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연락 감사합니다. 네. 자,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보험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62번 전화를 주시거나 우려문자 번호 013-3366-0120번으로 방송 끝난 이후에도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눌 거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내일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